안녕하세요. 오늘도 봄 날씨지만은 아직도 그 완연한 그 따뜻한 날씨가 아니라 가끔은 기온이 좀 내려가서 추운 날씨이기도 합니다. 오늘은 이 많이들 키우시고 또 좋아하시는 선인장 종류 중에 하나인 이 개발 선인장인데요. 이 개발 선인장의 원산지는 사우스 아메리카 브라질 열대 우림입니다. 이 개발 선인장이 자라는 그 지역은 트로피칼 레인포레스트 지역이라 보통 다른 선인장보다는 조금 그 물을 좋아하는 그런 편인데요. 우리가 흔히 이 개발 선인장이라고 부르는 이 땡스기빙 캑터스 추수감사절 때 피는 이 꽃은 옆에 그 잎모양이 보시면은 조금 그 차이가 있는데요. 그래서 땡스기빙 캑터스를 또 다른 한편 크랩 캑터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. 크랩 캑터스라고 부르게 된그 연유는 이 잎모양을 보시면은 옆에 그 가장자리가 그개발 집게 모양 이렇게 좀 쫓빗쫓빗하게 이렇게 생겼다고 해서 크랩 캑터스라고 부르고 또 땡스기빙 캑터스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. 그래서 이 땡스기빙 선인장 이꽃 피는 시기는 보통 10월에 걸쳐서 11월에 이렇게 꽃을 피는데요. 보통 또 실내에서 키우시는 그 자연 환경 또 온도 빛 이런 여러 가지 그 여건에 따라서 꽃 피는 시기가 좀 빠를 수도 있고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.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우리가 흔히 그 크리스마스 캡터스 크리스마스 선인장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이 개발 선인장은 지금 아까 그 보셨던 것처럼 이 선인장 그 잎에 이 가장자리가 이 집게발 모양처럼 좀더 이렇게 쫄깃쫄깃한 부분이 이렇게 많이 두드러지지 않고 좀더 원만하게 이렇게 길게 둥근 모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. 그래서 좀 이렇게 티오드랍처럼 길게 원만하게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요. 크리스마스 선인장은 그 옆에 잎 가장자리가 좀더 원만하게 이렇게 둥글게 이루어져 있습니다. 보통 그 크리스마스 선인장 꽃 피는 시기는 11월에서 12월에 이렇게 걸쳐서 피지만은 또그 키우시는 환경, 또 여건, 실내 온도나 또 빛의 그 받는 그 차이에 따라서 1월 또 그보다 더 늦게 이렇게 늦어지게 꽃이 피는 시기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이 개발 선인장이라고 부르는 이 땡스기빙 선인장 또 크리스마스 선인장을 통틀어서 할리데이 캑터스라고 이렇게 부르는데요. 그 실내 온도나 여건에 따라서 꽃 피는 시기는 좀 많이 그 차이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. 근데 그꽃 모양을 보시면 조금 그 차이점이 있는데요. 추수감사절에 피는 땡스기빙 캑터스라고 부르는 꽃 모양이나 또 크리스마스 무렵에 피는 크리스마스 선인장의 꽃 모양이나 이 꽃층은 거의 비슷합니다. 이렇게 어떤 분들은 그 꽃층이 한 겹, 두겹 이렇게 그 차이를 얘기하시는데 꽃이 피는 그 층은 거의 비슷한데요. 우리가 부르는 그 땡스기빙 선인장은 이 꽃이 피었을 때좀 이렇게 그 수평을 이루면서 이렇게 꽃이 피어 있는 모습이고요. 선인장 크리스마스 때 피는 그 선인장 꽃은 좀더이꽃 모양이 이렇게 층을 이루면서 꽃 모양은 거의 비슷한데 이렇게 꽃 모양이 좀더 이렇게 아래로 이렇게 처지면서 꽃을 핍니다. 그리고 이제 잎 모양이 좀 원만하게 이렇게 다른 그런 모습을 보고 우리가 그 분류를 땡스기빙 캑터스라고도 하고 또 크리스마스 캑터스라고 이렇게 분류를 짓는데
그런 걸 전체를 통틀어서 할리데이 캡터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. 근데 이제 우리가 겨울 시즌에 피는 그 개발 선인장 종류가 있고 또 봄 시즌에 그 피는 종류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 개발 선인장 종류 중에서 봄에 피는 선인장은 우리가 스프링 캡터스라고 해가지고 그 봄 시즌에 피는 그 선인장 종류를 그러니까 봄 선인장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요. 그래서 꽃 피는 그 기간이 다름으로써 봄의 선인장 또 겨울에 피는 그 선인장들은 할리데이 선인장 이렇게 그 분류를 따로 합니다. 근데 봄에 피는 선인장 종류 중에 확연하게 이 꽃 모양이 틀린 게 있는데요. 지금 이렇게 보시면 이 꽃들은 이렇게 마치 그 우리가 불꽃놀이를 할 때 그 불꽃이 이렇게 딱 퍼지면서 이렇게 퍼지는 그런 그 모습처럼 꽃 모양이 완전히 틀린 이 선인장은 우리가 이스트 캡터스 부활절 선인장이라고 부릅니다. 그리고 잎 모양도 보시면은 상당히 좀 차이가 있는데요. 옆에 이 가장자리가 보시면은 좀 더 이렇게 원만하게 둥글게 이렇게 부드럽게 그 옆 가장자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봄에 피는 그 선인장 중에 이렇게 꽃 모양이 완전 틀린 이 선인장을 개발 선인장 종류 중에서도 우리가 이스트 캡터스 부활절 선인장이라고 부릅니다. 이 부활절 선인장은 좀 그 꽃이 피는 그 차이점이 그 특징이 있는데요. 우리가 그 사랑초 꽃처럼 그 낮과 밤을 좀 구별해서 아침이 되면은 이 다물어 있던 이 꽃들이 서서히 이렇게 벌어지면서 완전 그 오픈하게 됩니다. 그리고 이제 해가 지는 그 오후 한 5시쯤 되면은 이렇게 그 활짝 펴 있던 그 꽃들이 서서히 다물어지면서 이렇게 밤이 되면 완전 접혀지게 되는데요. 지금 오늘도 이 날씨가 좀 구름이 껴 있지만 이 이스트 그 선인장은 이렇게 약간 구름 낀 날씨에도 낮이 되니까 이렇게 서서히 오픈하면서 꽃들이 활짝 핀 모습으로 변하는데요. 이 식물의 세계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그 자연의 변화 속에 다른 그 꽃들이 피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지금 이 이스트 선인장은 그 좀 그 드라이어 포레스트에서 자라는 좀 건조한 환경에서 자라는 그 꽃이기도 합니다. 그래서 이 이스트 선인장은 개발 선인장 종류 중에서도 조금 그 건조한 그 드라이어 그 포레스트에서 자라는 그런 그 선인장 종류 중에 하나이고요. 이 우리가 흔히 땡스기빙 또 크리스마스 무렵에 피는 이 개발 선인장은 좀 더 그 레인포레스트 지역에서 자라는 물을 좋아하는 그런 선인장 종류 중에 하나인데요. 지금 여기 오늘 보시는 이 개발 선인장 땡스기빙 우리가 캡터스라고 하는 이 선인장도 지금 원래는 이제 겨울 시즌에 피지만 지금 환경 조건이나 또 그 영양 상태에 따라서 봄에도 이렇게 그 꽃을 피워주기도 합니다. 그래서 오늘은 이 많은 분들이 키우시고 좋아하시는 그 개발 선인장 종류 그 좀 다른 그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. 이 이스트 선인장은 꽃 모양이 확연하게 틀리기 때문에 개발 선인장 종류 중에서도 우리가 확실하게 좀 더 다르게 구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많이들 키우시고 좋아하시는 오늘 개발 선인장 그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